이번 시간에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의 공간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네임은 예, 함수, 상수, 클래스와 같은 것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나 상수나 클래스가 서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네임스페이스와 좀 비슷한 것에 대한 비유를 좀 들어보면, 자,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자, 파일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가장 작은 단위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파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디렉토리가 없다면 또는 이 디렉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 파일이 뭐 10개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점점 다양한 주체들이 이 파일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수정하기 시작하고, 또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일의 이름이 중복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되는 거죠. 중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중복으로 인한 충돌, 예,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된 방법이 바로 디렉토리인 거죠.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부르는 것이 예,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와 폴더는 이 파일들의 공간이죠. 파일의 공간. 그래서 그 각각의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파일을 고립시키는 걸 통해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끼리 서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디렉토리나 폴더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이 똑같은 이름의 함수 또는 상수 또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개발을 안할 뿐더러 혹시나 혼자 개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라이브러리, 자,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는 아직 우리 순서상으로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재활용 가능한 로직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예, 특히나 어떤 유명한 형식의 어떤 유명한 작업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은 같은 이름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이름을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PHP에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나 상수나 클래스가 정의가 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이름이란 사실을 경고를 보내주죠. 그리고 또 어떤 언어들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 예,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우리 수업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갈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을 보면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어떤 지식, 맥락, 이런 것들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임스페이스가 없을 때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저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과 요건데요. 하나는 greeting_en, English죠. 그리고 greeting_ko, Korean입니다. 요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greeting_en에는 welco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ello world를 return합니다. 자, greeting_ko도 똑같이 welco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녕 세계를 return합니다. 자, 어때요?
두 개가 다른 파일이지만 서로 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require once를 이용해서 greeting underbar ko.php greeting underbar en.php를 똑같이 include를 했고 우리가 echo welcome을 했고 echo welcome을 했습니다. 자, 요거 자체가 좀 이상하죠? 자, echo welcome을 두번한 거는 한 번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이행에 해당되는 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에 있는 요 파일에 들어가 있는 웰컴으로 호출한 것인데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은 이름의 웰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 있는 웰컴이 얘 안에 들어가 있는 웰컴인지, 얘 안에 들어 있는 웰컴인지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PHP에서는 예, cannot redeclare welcome이라고 되어 있죠. 즉, welcome이라는 함수를 중복적으로 선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fatal error가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에러란 뜻이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의 초입에 네임스페이스, language, 그리고 역슬래시 en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greeting ko ns에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얘는 ko, 얘는 en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 파일 greeting underbar en.ns라고 하는 파일의 네임스페이스는 language en이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의 네임스페이스는 language라고 하는 것 아래에 있는 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디렉토리처럼 계층적인 구조예요. language 아래에 e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파일의 네임스페이스는 자, language 역슬래시 ko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일의 네임스페이스와 여기 있는 요 파일의 네임스페이스가 language 는 공유하지만 역슬래시 하나는 이 n이고요. 또 하나는 ko가 돼서 이두 개의 로직이 두 개의 PHP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말이가 비슷한 거냐면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디렉토리는 language라고 하는 부모 디렉토리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최종적인 말단 디렉토리는 얘는 en, 얘는 k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한 이두 개의 PHP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ho 하고서 welcome을 두개다 똑, 두번 똑같이 호출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앞에다가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적어줬다는 것이죠. 즉, language ko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호출된 걸까요? 바로 얘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welcome이 호출된 거고요. language en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welcome을 호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이두 번째 있는 요 파일에 안에 들어가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웰컴을 호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는 예, 하나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거고요. 하나는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될 겁니다. 즉, 똑같은 웰컴이라는 함수를 썼지만 이 네임스페이스 덕분에 마치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것처럼 예, 이름이 충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네임스페이스는 하나의 단일 파일 안에서 복수의 네임스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greeting rang.png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은 예, 우리가 테스트할 이 파일에서 이렇게 include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 거죠. 자, 그런데 이 greeting underbar rang이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는 네임스페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두번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있는 요 웰컴이라고 하는 요 네임스페이스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랭의 랭귀지의 EN에 속해 있는 네임스페이스라는 뜻이고요. 자, 밑에 있는 요 웰컴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자, 그 위에 있는 랭귀지 KO의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걸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랭귀지 KO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웰컴, 랭귀지 EN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웰컴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들이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PHP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 네임스페이스의 의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